자, 이 문제 복잡한 3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쉽게 답 나오는 문제야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? 아, 나 또 킹 받네. 아무도 없어? 진짜? 저 경계를 잘 살피면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? 두 함수가 접할 때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. 킹정. 정확했어.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. 자, 3차 함수 fx는?